강원수비 방탄유리야 이씨. 안녕하세요. 강원 FC 임채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강원 FC 김승대라고 합니다. 임세로이. 아 진짜 제발. 제가 그 머리를 자르는데 네. 세계가 많이 놀렸어요. 이렇게. 얼굴 빨개지는데. 별풍선 30개 터졌어요. 감사합니다. 임채민 선수 영남대 시절 때 승대 선수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는데 맞나요? 뭐... 아니, 본인은 가만히 있고. 아, 승대 선수가. 누구야? 내 친구인가? 잘해주셨죠. 아, 잘해줬어요. 솔직히 말해, 진짜로. 진짜 형 잘해줬어요. 잘해줬어요. 일단 뭐, 후배들 다 잘 챙겼고. 간식 같은 것도 되게 자기가 먹더라도 옆에 친한 후배들 다들 챙겨가면서 시켜주고. 네. 학생 때인데도. 아니,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. 임채민 김승대에게 오렌지 거리가 여기가 더 잘 알죠. 이게 오렌지 거리가요. 중산에 영남대학교가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 뒤에 대학교들이 많아요. 아. 대학로 같은 느낌? 영대 바로 앞에 있어요. 네, 거기에 아, 또 그걸 오렌지 거리라고 하는데 네. 좋은 추억이 있죠. 김승대에게 바닐라 라떼가 바닐라 크림 콜드 붙여요. 아니, 하면 안 흉해요, 왜요? 네? 두고 다 있는데, 뭔가 두 가지 맛이 섞인 느낌? 콜드브루만 먹으면 되게 네. 좀 쓰고 네. 그렇죠. 근데 또 바닐라테만 먹으면 너무 달아요. 그 두 개 섞어놓은 게 바닐라 크림 콜드. 한 360시간 300이는 먹지 않아요. 임채민 선수는 지금 몇몇 팬들이 계속 박서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. 확실히 제가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겠죠. 근데 전 좋지가 않아요. 나는 놀린다는 개념 있고 친구 옆에 주위에서 그 배우 김희원 씨 그건 많이 들었어요. 저보다 막 뭔가 얼굴적으로 확 뛰어난 분이 닮았다 싶으면 아 너무 싫어요. 싫어요? 네 근데 김희원 씨는 뭐 김희원 씨는 인정?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어?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, 요거 한번 해봐요. 네? 강원수비 방탄유리야 아, 이거 한번 해줘. 아, 제가 강원수비 방탄유리야 이씨. 감사합니다. 네, 뭐 이제 경기장에서 보답하겠습니다. 승대랑 저랑 경기장에서 뭐 개막전부터 대구 대파 아까 그런 느낌으로 저희도 그거에 집중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기장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꼭 네. 아프리카 저희가 올릴게요. VOD로. 비오디로 저희가 지금은 라이브 어떻게 봐요? 지금은 아프리카 그냥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보면은 왜 메인에 떠 있어요. 골 TV 검색하면 되고 어플받아 어플받아요. 방에서 무회랑 보고 있어 방어 같아. 보고 있으라고. 뭐 거침없어. 얘는, 뭐 와가지고 얘는 진짜 왁구가 그래 적극적인 사람이야. 너무 적극적이야. 왁구와 사람들이 부담이 들어올수록 성충자라고 오세요 다들. 재밌었는데 아까 뭐 그 방탄요리 부분은 살짝 좀 아쉽지 않아요?